미니야.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반가워.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았어.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줘서 미미는 정말 기뻐. 앞으로도 편지 많이 보내줄 거지? 편지 기다릴게. 안녕. 미미한테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미걸 잡지 또는 놀러와 미미 2층 집 장난감 안에 리플렛이 들어있어요. 그 카드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된답니다. 혹은 미니얼즈 홈페이지에 편지지를 인쇄해서 보내줘도 돼요. 미미에게 편지를 많이 보내주세요.